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2일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또 오늘도 숨가쁘게 또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또 지나면 다시 오지 않을 그 시간이라는 것을 계속 인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먼저 앞전에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달라는 말을 이렇게 좀 영상 앞에 좀 남겨봅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계속해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뭐 제가 더 힘이 난다 라는 거죠. 뭐 어쨌든 오늘도 또 열심히 매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좌는 23만원, 두 번째 계좌는 4만원, 이렇게 해서,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없습니다. 여기는 매매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 27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뭐, 장이 좋아서 그런지, 한 44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그런 1월이고, 제가, 뭐, 오늘 처음 영상 혹시 보신 분들은, 제가 작년, 시장 최저에 이렇게 바닥에 던져서 손절을 하고 거의 뭐 10개월이 다 됐네요. 11개월 난 3천만원을 복구를 했고, 그 다음에 복구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여기 3월에 아 요렇게 3월 폭락을 하고 여기 3월 23일날 폭락하고 이때부터 다시 1,400만원인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월급도 투입하면서 4월, 5월, 다행히 장이 좋아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또 1월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손실은 한 8,000만원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빨간색과 요 노란색을 합치면 지금 작년 이후로 한 600만원 손실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을 잠깐만 보면 시장이 이번 주에 5주선을 안 깨고 잘 올라왔으며, 그리고 일봉을 보면 여기 파라볼릭이 전환이 됐어요. 이제 진짜 월요일이 정말 중요한 타임인 것 같습니다. 5일선, 20일선 돌파, 이틀간의 횡보, 파라볼릭의 전환. 그러면 이제 별 이변이 없는 한 월요일은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는 1000 이상을 찍는 코스닥 그런 주가 되지 않을까. 큰 이변이 없는 한. 말 그대로 뭐 이변 투성인 시장이기 때문에 잘 뭐 대응을 해줘야겠죠. 일단 오늘은 종목은 이렇게 요런 걸로 좀 수익을 냈습니다. 요 세 종목, 그리고 또 두 번째 계좌에서는 뭐 비비안 요런 걸로 수익을 냈다가 다시 분할 매수로 좀 시작해봤습니다. 뭐 이런 거 의미가 없는 마이너스인 것 같고, 또 다만 이 한국 프렌즈를 잘 수익을 내고 이제 거의 뭐 200만원 가까이 좀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좀 진짜 소량만 일단 한번 매수를 해봤어요. 와, 오늘 사자마자 또 마이너스 18% 됐네요. 뭐 이거는 뭐 분할 매수 시작하는 거니까 이 수익률은 좀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의미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몇 개 종목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ENL이라는 종목을 제가 만든 검색식이 좀 떠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좀 소량만 좀 한번 공부한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렉이 걸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오늘 얼마에 들어갔냐면 그 1531원에 한
6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어디 갔지? 여기 우리, 네네. 1531원에 그래서 한 66만원 정도 분할 매수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바로 시간에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그래서 시간에 상한가를 그냥 팔아버릴까 생각하다가, 시간에가 좀, 그래도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버텨는 봤는데, 뭐 이렇게 시간에 상한가 갔다라고 해서, 또 다음 주에 또 상한가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시간에 매도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 최대 거래 고가가 1585인데, 그래도 월요일 한번, 어차피 뭐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차트상으로는 한 3500원, 4000원 가야 될 차트인데, 그래서 제가 아주 소량만 매수한 거예요. 정말 제가 공부한 그 차트의 원리대로 갈지 안 갈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수익 내고, 만약에 뭐 상한가를 치든, 뭐, 급등, 뭐, 20% 급등을 하든 간에, 저는 잘 또 몇만 원이고 수익을 내고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급을 좀 그렇게, 뭐, 없는 것보다 해놨겠지만, 어제장에 KEC가 참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다시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이것도 한 7, 8만원 수익 났었고, 여기도 한 5, 6만원 수익 났었는데, 다시 일단은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팔아버렸을 텐데, 아, KEC를 팔지 못한 이유는 이 차트에 있다. 최대 거래의 고가 2985를 넘어서 있는데 판다는 건, 제가 원칙을 안 지킨다라고 판단을 하고, 못해도 한 6천원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일단 버텨봤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전공이라는 것도 다시 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일부 1차 매수만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평화전공 13,000원 수익을 내고, 다시 한번 한 82만원 정도만 일단 1차 매수 들어가고, 올라가면 요것만 또 수익 내고, 뭐 내려오면 좀더 매수하면서 또 진행 경과를 좀 보려고 합니다. 월봉이 보면 60개월 첫 돌파기 때문에, 만약 코스닥이 1000을 간다라는 전제하에 한 14,000원은 일단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오늘 인스트루먼트도 잘 매도하고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인스트루먼트 당일 실현 손익 상승. 여기 보시면은 이노 인스트루먼트. 어딜 봐야 되지? 종목별을 봐야 되나? 아,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죠. 이렇게 뭐 2%, 뭐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잘 나왔는데, 이노 인스트루먼트를 보면 원칙을 지켰습니다. 다 제가 1차 매도, 2차 매도 선, 여기까지 한번 더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 뭐 이건 뭐 재매수를 하면 될것 같아서, 일단 월봉상 20개월 첫 돌파기 때문에, 일단 3,4,500원을 간다라고 이제 보면서, 뭐 내려오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는 그런 전법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노 인스트루먼트를 아직 재매수를 하지 않았지만, 조금 기회가 되면 매수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워넷이라는 종목이 거의 이제 플러스권으로 거의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마이너스 3.3%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쯤에, 다음 주쯤에 여기 최대 거래 고가 6350을 돌파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이게 차트만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만 원을 찍으러 가는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여기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좋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아마 갈것 같다. 다만, 여기 보시면 추세를 이제 막 돌파하는 거라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만약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2월이나 3월에 좀 기다려야 되기도 할것 같기 때문에, 일단 뭐 수익 나면 잘 빠져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한국 프렌즈인데요. 오늘 제가 계속 주시했던 요 기타 법인 물량이 싹 빠져나갔어요. 급등할 때 빠져나간 것 같은데, 과연 이 개미가 그냥 저 같은 개미일까라는 생각도 갖고, 저는 일단은 뭐 손절할 때 손절하더라도, 저는 1차 매수만 재매수를 했다가 물렸다라고 했잖아요. 4,170원에 다시 물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왜? 얘가 뭐기 때문에 저평가 주식이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떨어져도 큰 부담은 없다. 그래서 일단 연봉을 보면 혹시나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바라보는 거다. 여기 10년선 2,650원쯤에 뭐 2차 매수를 또 하고 그리고 반등할 때또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 내려올까 싶기도 하고, 지금 거래가 이렇게 급락을 할때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결국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좀뭐 세월을 견디면서, 저는 이게 그냥 거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돌파했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고가 4,270원을 다시 돌파하러 간다라고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결국은 어디를 갈것 같다. 갈지는 모르지만, 5,300원에서 5,600원까지는 바라보면서, 일단 적절하게, 한 어디쯤에 좀 추매를 하면 될까요? 한 여기 부근에 좀 추매를 일지도 하고, 왜냐면 6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막큰뭐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비안도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오늘 좀 단일가에서 좀 풀렸는데, 그래서 좀 사람들의 이목을 받아서 거의 뭐한 6,400원까지는 갔었어요. 근데 저는 보시면은 여기가 아닌가? 여긴가? 요 계좌인가 봅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 원칙대로 여기 딱 핑크선 닿을 때 매도하고 나오고 다시 재매수를 들어갔는데, 아주 소량만 들어갔습니다. 재매수를. 네, 한 80만원 정도만 들어가서 또 10만원이래. 한10%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월봉의 차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KC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얘를 어디까지 그냥 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디만 돌파한다면 요 까만 선한 3,800원 정도만 돌파하면 저는 못해도 6,000원은 찍을 것 같다. 못해도 그리고 그 이상 한만 원까지 혹시 찍는다 해도 뭐 제가 먹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YJ 게임즈도 한번 좀 신호가 뜨길래 일단 매수를 해봤습니다. 여기 조금 기타 법인이 좀 보여가지고, 그리고 좀 약간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했고 유보율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전을 해봤고, 도전을 했더니 좀 물렸습니다. 여기 한1.2% 물렸는데 뭐 4~5%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얘도 20개월 첫 돌파이기 때문에 한 2,100원쯤에, 2,100원만 가더라도 주당 한 300원은 얻으니까, 또한 13~14만원 얻으니까 그렇게 또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수익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제일 기대하고 있는 모토닉이라는 종목이 잘 가지는 않네요. 그래도 계속 수소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서, 모토닉은 최대 거래 고가
얘는 계속 뭘 기다려야 된다. 16,250원 돌파를 기다리면서, 뭐 이번 달이 이제 5거래일 남았잖아요. 아, 여기서 그냥 여기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음 달에 좀 폭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차트고, 그 다음에 JNK터도 계속 움직임을 주면서 뭐 수급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저는 얘는 어디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안심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최대 거래 고가 9,080원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12,000원을 넘으면 13,000원, 15,000원 이렇게 꾸역꾸역 2만원 이상을 찍으러 그냥 움직일 것 같아서. 근데 얘는 딱 수익이 났을 때 안 나오면 좀 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래도 마이너스 막 7-8%까지 갔다가 다시 거의 보합까지 일단은 올라왔네요. 그리고 좀 수익을 내고 좀 현금이 생겨서 현대로템을 좀 더 매수해 봤습니다. 현대로템 요 연기금이 있고, 요거는 그냥 가짜로 매도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오늘 좀 더 매수를 해 봤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한 130만 원인가 있었는데, 하여튼 22,000원에 단가를 맞춰 놨습니다. 22,000원에서 맞춰 놓고, 월봉상 월봉 추세 돌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추세 돌파. 그러면 이번 달 5거래일 남는 동안에 못해도 한 27,800원은 간다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그냥 위로 쫙 치솟고, 여기 보면은 다 매수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아, 운만 좋으면, 아, 진짜 말 그대로 운만 좋으면 한 4만원까지도 갑자기 빡빡빡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서, 뭐 꼭 거기 뭐 4만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2만원까지만, 아 2만원이래, 아 2만 6, 7천원까지만 가도 참 좋겠다. 좀 욕심을 내자면 한 4만원 정도까지 욕심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PC 디렉트가 오늘 조금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좋았는데, 뭐 경영권 분쟁 이슈인 것 같은데, 거의 오늘 장중에 거의 12,450원까지 왔었으니까 거의 한 1-2% 마이너스까지 왔다가 다시 좀 미끄러지긴 했는데, 아 연봉이 그냥 연봉 같지가 않아서, 저는 아 이거를 넘어설 것 같아서 18,500원을 그래서 계속 갖고는 있는데, 좀 탈출 기회가 생기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18,500원 혹시 못 들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한 7-8천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줘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타 보인 수급도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네이처 홀딩스도 어젠가 좀 추매를 하긴 했는데, 일단 제가 계좌 두 개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한 46,100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또 여기 47,300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 17-18%까지 갔다가 다시 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요 110만원, 그리고 여기가 80만원, 190에서 200만원 정도를 갖고 있는데, 좀 한파동은 지금 월봉을 보면 상장 때 최대 거래 종가 43800을 다시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43800. 만약에 43800을 돌파하면 어디까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바로 보는 거죠. 뭐 여기 한 5만원까지는 1차로 가고, 저는 결국은 이거를 뚫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역사적 신고가 5만 5천원을 그냥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 저평가 주식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5만 5천원 그냥 전고점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다 수익을 내서 주당 한 7, 8천원은 내서 나올 것 같고, 5천원만에 주당 5천원만 올라가도 또 여기 수익이 또다 나잖아요. 나니까 잘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좀또전 종목 돌아보면서 시장에 어떤 주식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나 좀 보려고 하고, 그리고 전 종목도 돌려봐야 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고,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440만 원 정도의 지금 수익을 얻는 1월 달인데, 진짜 막말로 이거 다 손절해 버릴까? 또한 50만 원, 80, 한 90만 원, 140만 원 손절을 하면 얼마가 남아요? 또 850, 한 1,100, 한 하여튼 뭐 1,100만 원 또 생기면 차라리 1,100만 원으로도 한 150만 원을 또 복구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며, 아직 이제 큰 마이너스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기는 Q로만 좀잘 정리되면 어떻게 요것들은 어떻게 물타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요것도 종근당 홀딩스만 어떻게 잘 빠져나오면 요것도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다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게 좀 제일 크죠. KM 제약과 나무 기술이 좀잘 빠져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한 주를 또 정리해봤고, 또 여러분도 또 주말에 잘 쉬셔서 좋은 에너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복 자본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